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된 이 국내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빠른 그런 확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제였습니다. 발열로 인해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76세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국내 최초로 이 확진 환자로 알려진 A씨와 2인실 병실을 함께 사용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오후 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서 격리 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A씨의 아내인 B씨 역시 양성 메르스 환자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하루 만에 이 3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하루 만에 3명이라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가족 외 감염으로는 이 세 번째 환자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부에서는 일단 추가 전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본부에서는 하지만 이 메르스 관리 체계를 현재인 그 주의 단계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된다면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다는 뜻이고 또 전국으로 이 질병이 퍼질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일단 당시 그 환자의 가족과 진료를 했던 의료진 이 64명 모두 현재 전원 격리돼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여러 질병 증세를 보이는지 확인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통상 접촉 정도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으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간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할 때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어떤 병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말 그대로 중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병인데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총 1,142명이 감염이 됐고 이 중에 41%인 46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꽤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질병이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감염 환자의 97.8%인 1,117명 정도가 모두 중동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메르스, 이 질병에 감염이 되면 2일에서 14일 안에 38도가 넘는 발열과 또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3명밖에 되진 않지만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곧 이 질병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확실한 예방 대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관리 체계를 더욱더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 환자의 90%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발생하고 그 밖의 환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이나 또 해외 근무 등으로 중동 지역에 체류했다거나 낙타와의 접촉 사례가 많았던 분들 중에서 귀국 후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의료인에게 꼭 반드시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